해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호텔을 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 여기 수정궁 횟집. 아, 여기 뚱 할머니 순두부 집인데. 이곳은 미트컬처 레스토랑입니다. 디오솔 이렇게 쭉 들어가서 바로 저 앞에 왼쪽입니다. 사라로 서라고 저기 보시면은 도로변에 보여요. 여기 강릉 갱포대에 있는 곳이고요. 1층에서 여기 아래 볼 수 있는 주차장하고 아래 대나무가 이쁘면은 착하네요. 자, 여기는 율곡 이선생의 갠덕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강릉 가볼 길 건너에서 세인트존스 호텔의 외관을 잡았습니다. 왼쪽 끝부분이 외부 주차장 B 동 A 동 그리고 바로 앞에부터 여기 객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세인트존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세인트존스 호텔의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아, 세인트존스 호텔의 옆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쭉 들어가서 호텔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별관이고요. 이쪽은 호텔 이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세인트존스 호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프론트가 나오고요. 아, 이제 한가네. 체크인 다 끝났나 봐요. 여기 이제 스테이 하면서 체크인 하는 곳이고 여기 프론트입니다. 아, 엄청 바빴었는데 지금은 체크인 다 끝났나 봐요. 저기는 셀프 체크인 할 수 있는 곳이고 2층에서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론트데스크는 왼쪽에 있네요. 여기 셀프 체크인 하는 곳이고 프론트데스크, 콘시어 데스크 쭉 있습니다. 여기 로비입니다. 아, 쭉 한 곳. 밴딩 머신이 플로어에 있어요. 자판기 어메니티에. 야밤인데 테라스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뷰의 객실은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바로 앞에는 파인풀 파인타워가 있습니다. 오션뷰의 객실에서 바라보는 강문 해변의 모습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길이 있고 해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면서 호텔을 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객실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가 놓여 있고 바닥은 마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은 듯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 테이블 하나에 의자 하나 정도 놓여 있습니다. 아, 오션뷰 되는데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아,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 수영장이 저쪽에 있고 바로 바다입니다. 바로 앞에는 솔밭이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쭉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영장이고요. 수심은 1.1m 정도 됩니다. 멋지네요. 벙 뚫려서 하늘이 다 보여요. 바다도 바로 앞에서 보이고. 이곳 세인트존스 호텔은 강원도 강릉시 창예로 307번지에 있으며 2018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호캉스 호텔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호텔입니다. 객실의 형태는 룸 타입별로 더블이나 트윈이나 스위트룸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따라서 오션뷰와 시티뷰로 나눠집니다. 오션뷰의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객실 내는 기본적인 어메니티들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객실과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유명한 호텔입니다. 강릉의 강문 해변입니다. 여기 공영 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이가 해변입니다. 야경이고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여기 346 커피 스토리가 있고 바로 앞에 정면에 3층짜리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친절이 맛있는 수정궁 횟집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쭉 카페들이 있네요. 강릉 강문 해변의 야경입니다. 저 밑으로도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멋있네요. 이제 가운데 여기 몰고 올 거예요. 파도 올 거예요. 엄청나게 파도가 크게 들어옵니다. 조각 작품이에요. 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아까 왔던 것보다는 한 10m 뒤로 물러났는데도 점점 파도가 거세지고 있어요. 요 앞에 요 큰 파도 올 거야. 자, 이 중에 하나 신선한 맛이 바다를 삼킨다의 수정궁 횟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동해에 왔으니까 오늘 수정궁 횟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350번 길에 있는 수정궁 횟집에는 모든 메뉴와 단품 메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스키다시라고 할 수 있는 식전 스키다시는 아주 푸짐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식전 요리로 이미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메인 요리 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운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회는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고 수정궁 스페셜은 1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수정궁 스페셜에는 도미, 광어, 우럭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미와 광어 두 개를 묶어서 중대특으로 할 수 있는데 가격은 15만원, 20만원, 25만원 정도 되고 도미와 우럭이나 도미와 강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강문해변 제1공영주차장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음식에 맛도 있지만 특히 직원들이 아주 여기 친절한 했지. 곳입니다. 음식에 맛도 맛이지만 직원들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미트컬처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 이용이 가능하나 사전에 100% 예약을 하셔야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쳐다보면 그냥 허름한 2층짜리 건물 같은데
내부로 들었으면 아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맛 분위기가 더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의 주요 메뉴로는 미트와 피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피쉬가 가능한데 약간 독특한 분위기예요. 이곳 미트컬처에서 주문해서 먹어본 곳으로는 짙은 오렌지색에 과일향이 나는 포도나무 맥주와 골뱅이 에스카로그와 시저 샐러드, 안심 스테이크, 스테이크, 머시룸 리조또와 새우 듬뿍 파스타와 감자튀김 등 다양하게 주문을 해왔습니다. 주문한 음식 중에 남긴 음식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맛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다시 강릉을 찾는다면 이곳 미트컬처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네도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도 독특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강릉시 난서른로 142에 1층에 있는 뚱할머니 순두부입니다. 네, 뚱할머니 순두부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들어가는 길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차들은 이렇게 파킹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이쁘게 잘 가꿔져 있네요. 뚱할머니 순두부 잘 다듬어진 정원이 있는 뚱할머니 순두부 식당의 바로 앞에 1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의 주메뉴는 흑임자 두부구이와 두부 생선구이, 두부 보쌈정식, 순두부 백반 생선, 구이가 17,000원에서 20,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순두부 전골 생선구이와 순두부 보쌈 정식입니다. 생선구이하고 순두부하고 여기 보쌈하고 이게 정식으로 나온 거예요. 정식으로 4인분. 4인분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도 있고 가자미네. 가자미하고 여기 수육. 다음은 디오솔로 디저트 카페입니다. 디오솔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바로 저 앞에 왼쪽입니다. 디오솔로 디저트 카페는 강원도 강릉시 난서른로 78번 길에 있으며 유럽풍 스타일의 디저트 카페로서 넓은 주차장을 가진 아주 대형 카페입니다. 디오솔로 여기 카페입니다. 카페 디오솔로. 이곳 디오솔로 카페는 북유럽풍의 대형 디저트 카페입니다. 주차를 거의 100대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주차장과 건물조 T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2층 건물이 쭉 1층으로 앞으로 쭉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 옆으로 파라솔을 올려놓은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짙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디오솔로 디저트 카페에는 디오솔로 라떼, 그린솔로 라떼, 오토 라떼, 빨미카레, 시그니처 라떼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내부의 분위기는 외부와 아주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순포항길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정 카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강문 해변에서 경보 해변까지 쭉 이어지는 해변과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의 맨 끝자락 부분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정 카페입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소나무로 우거진 숲속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근처에 들어가면은 벽돌 구조에 높은 큰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테이블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테라로사 커피는 강릉에 본점을 둔 테라로사 커피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치고 안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의 메뉴들 여기 쭉 있네요. 테라로사의 다양한 커피 메뉴들이 있습니다. 테라로사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은 들어가고 여기 카운터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 테라로사 커피 4,000점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천정이 거의 10m 정도 되고 1층에도 테이블이 한 50개 넘을 듯 합니다. 2층에도 많은 테이블이 있고 바깥에는 파라솔로 숲속에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선물용과 홈카페용 테라로사 드립백과 원두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마카토, 장난 아닌데 천정까지 거의 뭐 다양한 한 10m 정도 되는 듯 카운터에서 뻥 뚫렸어요. 여기 층에서 여기 아래 볼 수 있는 주차장하고 아래 파라솔에다가 여기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이네. 테라로사에서 나오는 핸드드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판타무사라와 에티오피아의 첼베사와 콜롬비아 프로레스와 페루의 텔리시아로하스가 있습니다. 강릉 브랜드도 나옵니다. 파이와 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다음은 강릉의 오죽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성인은 3,000원, 오죽헌이고 여기 5만원권하고 5천원권 모자 주인공 여기 오죽헌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일곡로 3139번 길에 있는 오죽헌은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대나무가 곳입니다. 이쁘면은 시커매요. 보통은 초록색이잖아요. 아 뭔가 독특합니다. 대나무도 여기 구용정입니다. 여기 구용정 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율곡 이 선생의 겐덕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 사임당 빛의 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이고장 아우 뜨거워요. 이거는 오죽헌에 있는 배롱나무인데 나이가 한 60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한번 볼게요. 아, 600살 된 놈은 배롱나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아, 그래도 지금 꽃이 이쁘게 잘 피었네요. 자 오른쪽에 배롱나무가 있고 바로 여기에 율곡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소나무 율곡송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가면은 꼭 가봐야 할 곳 8곳을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호텔로서는 세인트 존스 호텔로서 호캉스 호텔로 아주 유명합니다. 휴식을 할 수 있고 바로 옆에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으로는 강문 해변과 갱포 해변을 들 수 있습니다. 10km에 쭉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이 아주 드라이브하기에 좋습니다. 횟집으로는 수정궁 횟집과 식당으로는 미트컬처와 뚱할머니 순두부집입니다. 카페로는 디오슬로와 테라로사 커피 전문점입니다. 오죽헌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